네, 삶에 대한 물음표를 깨달음의 느낌표로 바꿉니다. 월도스님의 즉문즉설 물음표 느낌표, 보혈사 신도님들의 질문 즉석에서 현장에서 들어보고 있는데요. 자, 다음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분께 마이크 드릴까요? 직접 예, 앞에 계신 부사님 자기소개해 주시고요. 스님께 질문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신도 차경아입니다. 저는 평소 성격이 좀 남을 싫어한다거나 미워하는 성격은 아닌데요. 조금 나대는 사람은 좀 멀리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 나대시는 분이 좀 잘난 척도 하시고 좀 말 그대로 나대면서 좀 그러다 보니까 무례한 행동도 하시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을 이제 조금 이제 친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, 그러면서 좀 나대고 좀 무례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멀리 하는 게 생기더라고요.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저를 또 친근하게 대해주시니까 제가 그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, 스님. 그래요.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스님 어떻게 보면은 편하고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선을 넘게 돼서 또 언짢아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기본적으로 또 척하는 분이 싫으시대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아, 이 세상에 척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. 아,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죠. 그렇다고 멀리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고 나는 겉으로는 그와 친한 척 하는데 그들은 정말 마음으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싶은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인간관계라고 하는 부분은 주고받는 겁니다.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길게 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짝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? 안 이루어집니다. 어떤 사람은 짝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요. 가장 아픈 사랑이기도 해요. 그렇듯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생각하고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서로 주고받는 관계였을 때 가장 이상적인 관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질문 주신 분 같은 부분은 본인인 그 상대방과 그냥 인간적인 관계를 가져가긴 하지만 한편은 정말 기분 나쁘다. 왜? 그가 너무 척을 많이 하니까 그 척을 너무 많이 하는 그분이 겉으로는 싫다 소리는 지금까지 못했던 거고 마음으로는 정말 네가 싫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반복하니까 멀리 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.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. 일단은 그 상대방을 진정 아주 버릴 수 없는 부분이라면 내가 그를 만날 때마다 속이 상하는 부분을 반복해가면서 참고 가는 부분 자체가 반드시 답일까 싶은 생각을 해요. 그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차라리 차라도 한잔하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나도 너가 싫진 않은데 너가 이 지나친 행동을 할 때마다 내가 마음이 상하네. 그 부분은 좀 덜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충고해주고 그러고 나서도 개선이 안 된다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. 사람은 좋은 것만 보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그를 만나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결코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.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매이거나 뭐 도반으로 매이거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만날 수 있다라고는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내 마음도 조금 바꾸고 상대방의 마음도 조금 바꿔서 행복한 삶, 행복한 어떤 그런 소위 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자체가 진정한 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. 네,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.